그러니까 이 집은 일찍도 그렇고 이장이 산다고 결혼해 벌써 이렇게 됐어. 또 날씨는 좋다 그치? 세븐일레븐에는 저녁 10시부터 아침 뭐 7시까지는 안 먹을까지는 그 베트남 강릉에 사람을 할 때 까마잡잡한 아저씨가 하는데 참 잘생겼어. 미라민 형이라. 근데 참 친절해. 어서 오세요 하고 한국말도 참 잘해. 그래. 그래. 내가 택배 이거 누가 가져가는 거 아이가 가해. CCTV가 다 있어서 그런 일 못합니다. 못합니다. 보자 한번 보여드립니다 하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답하는 게 아주 친절하더라. 그리고 어제 아줌마한테 그랬더만 자기가 사람 쓰는 부분이 있는 거 그래 좋은 사람이 없다고 그러게. 참 한국말도 잘하고 하여튼 친절해. 저때 우산도 거기서 샀더니 까지 하세요, 카이. 저녁 10시부터 뭐 아침 6시까지 하나 그래. 많이 받아요? 시급이 8,000원 하잖아. 시급이 8,000원이에요. 사람인지 뭐 우즈베키스탄 사람인지 그래 까마잡잡해서 뭐 내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어. 물어볼 수도 없고 뭐 괜찮아 물어봐도 돼. 네, 어디서 썼어요 물어봐도 되는데 근데 그런 사람은 외국 사람이라도 뭐 외국 사람도 막 흠성궂게 생긴 사람 있잖아. 그래요? 근데 외국 사람도 좀 이렇게 반듯하게 생긴 이목구비가 반듯하게 생긴 거나 괜찮잖아. 외롭다지. 반지턱이네.
아무래도 또래 저러니까 심하고 친절하고 친절하고 다 숨을 한두 살짜리 하고 사회 초년생이 그렇지 다 시급받고 일어나더라고 그래 가시나가 얼굴은 못생겼는데 그런데 아주 친절해서 그런데 그 커피 따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나 보지? 커피를 만들어 카페 라떼 같은 그런 거 만들어야 되니까 그치? 그런 쪽이 그 자격 그거 따면 어떤가 저 뒷차가 서 있는데 노란 버스 바로 뒤에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 아쉽게야 갑자기 그래서 잠은 잘 자, 잘 오겠네. 잠은 원래 잘 자? 그래 말이야. 피곤하니까 그래, 잠이. 근데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잠이 안 왔어. 수면장애 있는 사람 그것도 여간 큰 고통이 아니겠어. 근데 우리는 잠 안 온 이해할 수가 없어. 어째서 잠이 안 오나. 어떤 한마디도 초등학교 잠깐 잤다가 화장실에 갔다 오면 그만 잠이 안 와서 떠 눈으로 샌다고 그러나. 어찌 그럴까. 누워서 가만 눈 감으면 잠이 오지. 어째서 그럴까. 지하차도 6분.
그래 할 맛이 있는데 말이 많아. 말이 많다. 아이고. 이 동네에서도 샀나? 그렇지. 엄마 집에서 내 집에 오면서 그냥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냥.
한쪽은 까만색, 한쪽은 하얀색 도출해. 그래, 부탁을 했나 보다, 그치? 그러게. 아이고, 참. 맞춤, 맞춤. 내가 이거를 이제 그 그냥 안 하고 저기 이제 커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전자레인지에 30초 또 데우거든. 그 일부러 더 뜨겁게 하면 이게 더 오래 더 뜨겁게 되더라고. 그래가지고 지금은 조금 뜨거운. 펄펄 끓는 물에 했는데도. 어, 그렇지. 이것도 끼어들겠다. 오리지.
통증은? 너는 허리는 괜찮나? 그래. 허리 아픈 것도 참 그 못할 노릇이거든. 그러게 말이다. 이것도 참 안 돼. 이거 어깨 못할 수가 허리도 썩거네. 내가 아까 그 정두 시청에다 나 전화해가지고 가로수 작업하지 말라했어. 오늘? 그랬어? 오늘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가야 되니까 오늘 좀 하지 말라. 근데 이거 무슨 나무? 이거는 싹이 안 나는 나무가 희한하네. 모르지. 색깔이. 이건 다크 나무는. 치질 수술하고 그 기도로는 안 나왔어? 어, 그렇지. 괜찮아? 어, 아니 아주 약간 있어. 근데 심한 건 아니고. 그 대변 볼 때 뭐 피가 난다거나. 그런 건 없어요. 괜찮지. 아유, 그때 수술하고 하루 났다. 완전히 없는 건 아닌데 아주 아주 약간 있는데 뭐 그렇게 뭐 그렇게 뭐 이춘댁에서 그 10년 전에 그 수술했지. 그 저 엉덩이 좀 고관절. 2008년도 그래. 지금은 괜찮지. 괜찮지. 그때 수술 잘했어. 딱 붙었어. 그것도 비쌌지. 그때 얼마나 됐지? 그때 한 300 몇십만 원 들었지. 그것도 순조금 있어. 그래, 고모가 두 번 와서 다 결제했잖아. 어이구야, 하여튼 아빠하고 내하고 했다 하면 의뢰에 와서 미안하지. 완전 보고전으로서 아빠한테 돈 없는 걸 아니까 좀 지체입니다.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. 아니, 이것도 참 염치 없는 짓이지. 그래도 고모가 자진해서 해라 하니까 했지. 생각할수록 염치 없는 짓이지. 경기 도지사가 표창장 좋아했는데 아이고.
여도 입학을 축하합니다. 3월 5일에 초등아들이 그거 아까 오는데 저 양천 초등학교 그거도 붙어 있다. 아, 원래 그럼 입학식 받는 건가? 그런 격이야. 아이고, 몇 명 안 될기다. 그래, 뭐. 고사리소. 고사리소. 그 유치원도 같이 있다고? 그러게. 선생은 누가 오는지 참. 유난히 그 프로 제 프로도 또 엄청 많이 해. 그날에 틀었다 하마 그것들 처먹는 거 나와. 밥 숟가락도 막 이만해 막. 아, 또 한 입에 틀어있는 것도 비빔밥 한 숟가락도 우리 뭐 서너 숟가락이야. 그러게 말이야. 어이샤. 야야, 오늘 내 너무 기다리게 하지 말고. 그래. 그래, 6시까지 걸린다. 아이고, 갖고 오고 시간이 그래 안 걸립니까? 가나, 오나? 아, 여기서 내릴게. 그래? 아, 저 좀 걸어가야 될 텐데, 불편할 텐데. 저기, 좀 걸어가야 될 텐데. 내가 여기서 기다리면서 열어 오라 할까 하다가 그거는 네 편한 대로 하고 그래 기다려보자. 그래 고맙다. 중앙 구간입니다.